자, 화폐의 역사는 정말로 오래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자, 여기 센서 부족이 있습니다. 6만 7천명이나 되는 부족이죠. 엄청 크죠? 근데 이 부족이 다른 부족과 교역을 하려고 합니다. 물물 교환 형식으로 말이죠. 근데 부족장 센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물물 교환이 비효율적인 것 같은 거예요. 자, 우리 마을에서 엄청 높은 가치를 띠고 있는 게 고추입니다. 에크 고추 말고요. 그래서 이제 무역을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려고 해요. 고추를 싣고 갔어요. 근데 저쪽 마을에서 고추가 그렇게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더 많은 고추를 줘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노이득이겠네요. 아이씨, 이걸 어떻게 막지? 해서 만들어진 게 화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자님께서 묻고 싶은 게 지폐와 동전에 있는 위인들은 어떻게 선정되었냐고 물으셨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화폐의 모양은 산업화 이후에 중앙은행이 생기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통화 정책을 조절하는 일인데요. 산업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처리할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화폐를 만드는 게 중앙은행이라고 했잖아요. 산업화가 되면서 관광산업도 크게 발전합니다. 다들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관광을 다닙니다.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홍콩도 가. 관광산업이 발전하니까 외국인들이 자국내로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또 오게 해가지고 돈 뜯어야 되니까. 그래서 관광할 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많이 보는 게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화폐가 제격인 거예요. 아! 화폐에다가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자. 그래서 화폐의 인물이나 건축물, 문화재 같은 게 삽입이 됩니다. 자, 물론 아주 옛날에 왕의 얼굴이나 국가의 상징을 삽입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허나 이건 왕이거나 왕을 뜻하는 거고요. 이는 곧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대적인 화폐는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삽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아는 화폐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물론 독재 정부 같은 데는 아직도 지 얼굴을 삽입시켜놔요. 네. 어림도다. 자, 그렇다면 인물은 어떻게 선정할까요? 한국을 기준으로 하자면 한국은행에서 화폐 도안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조사를 통해서 인물을 최종 결정합니다. 잠깐! 야, 우리 신사임당 안 뽑았어, 나. 네, 맞습니다. 아, 우리나라 화폐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은 총 5명, 그리고 플러스 1명입니다. 제가 플러스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자, 인물을 나열해보자면요. 이순신 장군, 퇴계 이황, 율곡이, 세종대왕, 신사임당, 그리고 10만원권의 백범 김구가 있습니다. 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00원짜리에 있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잘 아시겠지만, 1000원의 퇴계 이황, 5000원의 율곡이, 10000원의 세종대왕, 50000원의 신사임당, 그리고 앞으로 10만원권이 생긴다면 백범 김구 선생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자, 보통 이제 위인들을 지폐에 올리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백범 김구 선생은 이해할 만해요.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으니까. 근데 율곡이라던가 퇴계 이황, 신사임당 등의 인물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이나 이황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분당 정치 때 서인과 동인의 정신적 지주가 됐으니까 뭐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렇다고 칩시다. 예, 업적은 있으니까. 근데 신사임당은 왜 선정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업적이 애잘 키워서 그런가? 자, 화폐 속 인물을 선정할 때는 무난한 인물이나 누구나 인정하는 인물을 넣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김구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업적을 인정한 인물들이죠. 그리고 이황이나 이인은 무난한 인물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인물이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왕건을 넣는다고 칩시다. 그 고려를 건국한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논란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을 왜 넣냐 이런 식으로요. 뭐 광개토대왕이나 뭐 을지문덕이나 뭐다 이런 논란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무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인정하는 인물로 집어넣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신사임당을 왜 넣었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성평등 시대에 맞게 선정을 했다고 해요. 이게 왜 성평등 시대에 맞게 선정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라리 넣을 거면 유관순 열사를 넣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도 인물이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황이나 이이가 선정될 당시에는 1970년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막 산업화를 하고 있을 때죠. 뜻이 뭐냐면 일본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영향도 크긴 하지만 1960년대에 한일협정이 맺어지고 일본에게서 막대한 기술과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폐에 독립운동가를 넣어버리면 한일 관계가 좀 나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무난하고 성리학에서 이제 위인급으로 추앙받는 이황과 이의를 넣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